이런 알약 제품 많이 드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여러가지 제형이 있습니다. 제형, 즉 제품의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알약 형태들이고요. 분말이나 액상 형태도 있고 요즘에는 젤리 형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약은 이런 정제 형태와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 그리고 딱딱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질 캡슐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런 정제 형태의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제는 기본적으로 측량, 혼합, 과립, 타정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측량은 투입되는 원료들의 무게를 재는 것이고요. 혼합은 원료들을 배합 비율대로 잘 섞는 과정입니다. 과립은 본격적으로 정제를 만들기 전에 원료들을 뭉쳐서 입자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반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과립 과정은 원료의 특성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타정은 정제를 찍어내는 압력을 가해서 정제의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타정 과정을 거친 후에 탈분을 하기도 하고 정제 표면을 코팅하기도 한 후에 포장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탈분은 정제 표면에 묻은 가루를 털어내는 거죠. 그럼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조 공장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탈의실에서 가운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저는 작업자는 아니니까 장갑은 생략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뭘 만지면 안 되겠죠? 탈의실에서 나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 샤워를 거치고요. 보시는 영상은 GMP 인증 시설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실 때 많이들 확인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GMP 시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품질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측량 과정은 원료의 무게를 재는 것이니까 생략하고요. 보시는 장면은 원료를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합 과정은 원료들을 배합 비율대로 잘 섞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혼합기에 넣고 돌리면 됩니다. 돌아가는 화면에 구멍 보이시죠? 빈통이라서 그런 거고요. 실제 작업할 때는 당연히 뚜껑을 닫습니다. 이 다음 과립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쉽게도 촬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타정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양의 원료들이 투하가 되고요. 그 위로 펀치가 내려오면서 정제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장면은 정제가 만들어진 순간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업 속도를 약간 느리게 조정해서 촬영한 것이고요. 실제 작업 시에는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돌아갑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다른 제품인데요. 앞서 보신 영상과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앞서 보신 것보다 기계 안쪽에 원료의 분말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요, 원료의 특성이 달라서예요. 첫 번째 보신 영상은 타정성이 비교적 좋은 원료로 정제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타정 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타정성이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타정이 완료된 정제는 탈분 혹은 코팅 과정을 거쳐서 포장이 되고 소비자분들께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정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신기하신가요? 아니 별거 없나요?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기계가 돌아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조시설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생산 효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합성부영제를 사용하고요. 사실 합성부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생산 효율과 안정성,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을 위해 첨가되는 합성부영제, 합성첨가물, HPM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각각의 합성부영제는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첨가물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많아졌고 고함량 트렌드로 인해서 절대적인 섭취량 자체가 높아졌고 장기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이라면 합성부영제가 되도록 적게 들거나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신 영상들에서 만들어진 정제가 제 손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타정성이 비교적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정제는 이렇게 쪼개지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원료의 입자가 매우 고와서 정제로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원료는요, 잘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정제를 누르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현장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요? 알약 형태 중에서 정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시도해본 거라 좀 어설프기도 한데요. 유익하게 보신 분이 많다고 판단되면 캡슐 제품들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담이었습니다.